TV 함께하고 있습니다. 7차 피스타 메이저리그 이카로스 1등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30회 F조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이기면 승자조에 철구 선수 붙이는 이카로스예요. 가보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신 신영이 이카로스 선수입니다. 이카로스 선수 그리고 온돌 선수는 5시죠? 그렇죠. 자, 32강 F조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이카로스 이기면 철구 선수와 이카로스 선수의 승자조 경기 16강전을 두고 싸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단 지금 경기 여러 가지로 온돌 선수가 지금 출발이 계속 좋지 못해요. 뭐 한번 대각선 걸렸을 때와 그냥 이런 좀 붙어 있었을 때, 네. 저그가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때는 대각선 한 번만 걸리면 온돌 선수의 좀 장기적 운영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도 일단 위치적인 출발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온돌 선수가. 자, 우선은 그랬든 온돌 선수나 이카루스 선수나 사실 이런 그 이제 다음 올라가면 철구 선수 붙게 되죠. 습니까? 그런데 네, 네. 지금 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거의 보통 랜덤으로 뽑습니다. 보통. 아니면 보통 그 소스파 랭킹 비율에 맞게. 네, 보통 보면은 랭킹 안 높은 사람들끼리 은근히 많이 껴있죠. 진짜요? 네, 맞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들어온 시드로 앞마당을 선택한 온돌 선수입니다. 온돌 도로향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자, 여러분들 하여튼 뭐 추천하시고 놀라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그 7차 스타비제리그의 총상금은 1,000만 원입니다. 신발팜, 현재 신발팜에서 500만 원을 후원하고 있고요. 아이스타 PC몰에서 150, 그리고 노친네 팀에서 200, 예, 그리고 물건팜에서 200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폰이나 뭐 이렇게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있죠? 갤럭시나 안드로이드나 옙스 그 아니 어디죠? 그 아이폰은 어디라고 하죠 그거? 아, 앱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어플에서 픽소라고 검색하시면은 예, 픽소 그 어플을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 다운 받아서 7차 스타비제 리그를 보고 있는 뭐 모니터 화면이라던가 게임 화면을 올려 주시면은 예, 킥표 상품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 많이 그 참가해 주시면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경기 상황이 온돌 선수가 일단 스포닝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스포닝풀 타이밍이 상당히 늦습니다. 드론을 좀 많이 충원을 하면서 부유하게 네. 가면서 이제 스포닝풀 올렸고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이 온돌 선수가 굉장히 잼에서 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그렇죠. 여러분 스포닝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오브로드로 또 이렇게 상대방의 그 앞마당 쪽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번 경기도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고 네. 예, 이번에는 투베럭스가 아니라 원베럭스에서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선앤베 오베럭스를 하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렇지, 이카로스 선수. 자, 선앤베 그 오베럭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뭐 이카로스 선수 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카로스 선수가 그 테란전에서 테테전 그 BJ 스타리그 6차 BJ 스타리그에서 캔디 선수에게 졌던 게 기억납니다. 아, 6차 스타 BJ 리그에서요? 네. 그렇죠. 캔디 기억나십니까? 선수가 사실 5차 그 우승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지금 1차부터 6차까지 우승한 선수 중에 유일하게 잠수 탄 선수가 캔디 선수예요. 예, 제가 이번에도 섭외를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 대학교 공부를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섭외를 못 했습니다. 캔디 선수를. 아쉽네요. 네, 그렇죠. 좀 아쉽긴 하죠. 솔직히 캔디 선수의 플레이도 진짜 좋거든요, 엄청. 그렇죠. 진짜 소닉 올스타로 많이 좀 쓰셨는데. 맞아요. 예, 승률도 되게 좋았고요. 네. 그리고 보통 그 캔디 선수를 프로토스로도 많이 썼죠. 캔디 선수 프로토스도 굉장히 잘했던 선수죠. 아, 테란데 프로토스. 예, 잘해요, 엄청.
송경훈 선수는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자, 오르단계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뭐 선앱의 500억대 그냥 무난한. 아, 근데 히드라든이 올라가네요. 일단 이 맵에서 이런 플레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중립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중립 건물을 러커로 깨버리고 뭐 본진 난입 이런 플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뮤탈보다는 러커를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온돌 선수가 러커를 선택을 했어요, 이번 경기에. 네, 그렇죠. 우선 그러면서 지금 럴커를 선택했는데 온돌 선수 아까 첫 게임에서도 뮤탈리스 컨트롤이 갑자기 터져버렸어요. 아까 좀 아쉽게 가다가 진짜 마지막 쯤에 터져버렸기 때문에 뭐 경기에 그 승부와 관계없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죠, 아까. 그렇죠. 연상 주차풀라님께서 영상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자, 저걸링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카루스, 아니, 온돌 선수. 자, 일단 뭐 이게 분명 말씀드리지만 500억 자체가 상대 뮤탈리스크 겨냥한 그런 빌드다 보니까 네. 러커에 어느 정도 좀 불리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스캔을 빠르게 달아서 확인을 한다면은 그리고 히드라덴의 위치가 사실 좀 뭐 앞마당이나 삼룡이 멀티 쪽에다가 건설했었더라면 스캔 두 번 정도 쓰게 만들 수 있는데 본진 쪽에는 좀 대놓고 지으면 스캔 한 번만 써서 아 러커구나라고 파악하고 터렛 안 지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부러 지금 보면은 터렛도 안 짓고 있고 이카루스 선수 터렛 그냥 안 짓고 앞마당 쪽 그 앞에만 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소닉, 그 소닉님 제가 소닉으로 이행시 한번 지어볼게라고 하는데 한번 운 좀 띄워주세요. 쏘. 소닉님 사랑해요. 그리고 제 생각엔 닉. 닉콘보다 잘생긴 것 같아요. 뻥이다 시발려나라고. 아, 진짜 아. 새끼 싸대기 때문에. 이거는 소닉님이 좋아야 될 게 비교됐다는 자체가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쵸. 자, 마린들과 메딕들 한번 끌고 나오는 이카루스 선수예요. 이카루스 선수 메딕이 다섯 개나 껴있습니다. 이카루스. 자, 벙커 지어지는데 들어가죠. 자, 일단 빈집 이런 건 좋아요. 잡아도 됐었을 텐데요, 지금은 컨트롤로. 어디? 아, 스탑러커. 아, 자, 스탑러커가 근데 제대로 안 들어가. 아, 이거 왜 이쪽으로 가죠 또. 아, 이거 이카루스 선수 미스예요. 그렇죠. 아, 이런 저글링이 아까 안 들어갔던 게 이걸 다 잡아요. 이야, 좋은데, 온돌? 오. 야, 온돌! 좋아요, 이런 거는. 네, 일단 이카루 선수가 스탑러커가 러커 한 마리인 줄 알고 그냥 그쪽으로 갔었던 것 같은데, 두 네. 마리였거든요. 자, 마린데 나오고 있고요. 이카루 선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러커가 굉장히 킬수를 많이 올렸는데, 이 러커의 상황을 성대모사를 해주면 어떨까요? 럴커, 럴커! 왜 얼리시죠? 대? 왜 얼려요? 얼리는 거는 BJ의 권한이죠. 아, 네. 자, 저글링과 럴커들 올라오는데 한번 이카루스 선수 약간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 지금 저글링들이 한번 달려드는데요, 지금. 저글링들이 한번 달려드는데 럴커가 3기입니다, 지금. 달려들어요. 아, 이건 좋은데요? 그렇죠, 자, 이거는. 좋아요, 이거는. 이건 좋아요. 아니 이게 첫 병력이 스탑러커에 당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네. 일단 그 이후에 이제 러커를 상대방이 앞마당 쪽에 배치할 수 있고 또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게 온돌 선수의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카루 선수는 그렇죠. 최대한 이 병력들을 바깥쪽에 빼놓으면서 러커가 자신의 앞마당에 모두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러커에 잡히다 보니까 조이기를 당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서 지금 사이언스 퍼실리티까지 완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벙커 하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자, 럴커 3기가 중립 건물까지 깨고 있고요, 지금. 뭐 일단 스탑 넣고 이후에 전략이 굉장히 좋았고 운영 자체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6시 멀티 그리고 하이브도 빠르게 가지고 있는 온돌 선수. 자, 저글링과 럴커들이 네,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자, 이거 깨져버리게 되면 본진과 앞마당을 동시에 막아야 되다 보니까 이카루 선수 입장에서 약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면서 지금 탱크 한 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카루스 선수 입장에서 지금 약간은 지금 뭔가 그 이번 게임은 뭔가 좀 멘붕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네. 자, 오, 이거는 이런 서클 센스는 상당히 좋네요. 서클 오드 이거를 아 7시까지 가져가요, 온돌. 온돌 선수의 그 멀티 빨리 가져가는 선택은 정말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쪼여놓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상대방에게 압박을 받을 만한 그런 병력이 없다 보니까 이 타이밍에 네. 멀티를 먹는 거고 드론 째는 겁니다. 근데 이카루 선수를 배슬, 첫 배슬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드랍칩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자,
자, 드롭슛 내려오는데 저글링에 걸렸고요. 아, 걸렸어요. 오버로드에게도 걸리고요. 대놓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거의. 네, 내리기 전에 저글링이 붙어 있으면 못 내리죠. 어. 아, 이거 메딕 한 개를 떨궈 주는데요. 아, 메딕 떨궈지면은 메딕 없으면은 이거 아, 메딕 그래도 떨궈지네요. 하나 더 있어요. 네, 일단은 이거를 그냥 쉽게 막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카루 선수가 병력을 빼게끔 만드는 효과를 거두긴 했어요. 하지만 럴커가 있기 때문에 사이언스 패스를 없이 나가기에는 무리예요. 그래서 스캔 뿌리면서 나갑니다. 이 병력들, 이 드랍십 병력에 약간 좀 집중하게끔 만들면서 정면 쪽을 동시에 좀 찔러주는 건데, 근데 병력이 드랍십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온도에서 저글링만 보내면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아, 안 되네요. 자, 이러면서 지금 마린들이 고의로 방위로비고 이거 해처리 미네랄벌트 악박주에서 병력들 내려옵니다. 저글링들 빠진 사이에 이카루스 좋습니다. 아, 지금 이 병력들 잡으러 저글링 다 빼고 있는데 이러면은 이카루스 선수가 네. 네, 정면 쪽까지 압박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많이 내려왔어요. 이카루스 많이 내려왔어요. 이카루스 이러면서 미네랄벌트 먹고 있고요. 이카루스 많이 내려왔어요. 자, 그렇죠. 자, 아직 디파일러는 안 나왔기 때문에 위험한 타이밍이에요, 온돌 선수가. 아, 그래도 저글링들이 다시 나오긴 했고요. 지금 이거는 아, 저글링이 많아요. 이건 이카루스 잡히는 분위기에요. 그렇죠. 디파일러 없이 그냥 싸먹고 있는 온돌 선수입니다. 아, 온돌 상대방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죠. 아, 온돌 선수 잘 싸우는데요. 네, 너무 따뜻함을 넘어서 거의 뜨겁게 만들어주고 있고, 이카루 선수가 점점 상황 힘들어집니다만 본진 드랍시. 본진 드랍 떨어집니다. 본진 드랍 떨어져야지. 본진 드랍. 네. 자, 이러면 지금 디파일러 있긴 있지만 저걸린 걸 얼굴 달려들어야지 같이. 일단 초반 출발에서 약간 좀 이온도 선수가 스톱워커 같은 걸 통해서 분위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긴 했습니다만 네. 그 드랍십에 한번 휘둘리다 보니까 끝도 없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한번 잘 싸먹었습니다만 추가적인 드랍십 계속 피해를 받고 있고 압박은 오히려 온도 선수가 계속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데 지금 디팔러와 저걸링들 같이 나가고 있는데 럴커들까지 자 마린들 공유럽 방위럽 내려옵니다. 지금 메딕들까지 끌고 내려오고 있는데 7시 쪽 멀티 아직 안 들어오고 있고요. 6시 쪽은 잘 돌아오고 있네요. 네, 일단 7시는 최대한 빠르게 커널을 뚫어서 멀티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7시 지키고 6시만 지키면은 네, 지키면 돼요. 온돌 선수 확실하게 이번 타이밍 지키면은 유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이카루스 공유럽 방위럽이고요. 저그의 업그레이드는 네, 방위럽입니다 지금. 자, 6시 압박 갑니다만 온돌 선수 병력 배치 상당히 좋습니다. 아, 사이즈는 있는데 이카루스 또 실수. 이카루스 선수가 오늘 네 자꾸 이런 실수를 하네요. 그러게요. 일단 뭐 바윤이게 신이다 이런 말을 초반에 했는데 약간 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본진 난이에 드랍십. 자, 또 드랍십까지 떨어지고요. 지금 온돌 선수 저글링이 다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거 자, 계속 휘둘리다 보면 드랍십을 아니 스커지를 배치를 했는데 계속 없는 쪽으로 이카루스 선수가 잘 찔러 들어가고 있어요. 디파일러 한 마리 잡아내고요. 아, 이카루스 마린들 돌립니다. 쪽 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면서 또 앞마당까지도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오죠. 온돌 선수가 난전에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온돌 선수 경기 분위기에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계속 당하면은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이건 철구 선수가 보면서 이카루스 선수가 만약 올라올 걸 대비해서 이런 플레이를 조심해야겠는데요. 만약에 그 이카루스 선수가 이거 이기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돌 앞마당에 상승도 없고 이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대처가 안 되어있다는 건 오늘 선수가 드랍십에 너무 많이 휘둘렸다 정신적으로나 뭐 물리적으로나 다 휘둘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아, 이카루스 아예 오늘도 잘 싸웠는데요. 근데 본진 내 마린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계속 휘둘릴 수 있습니다. 6시도 방어 병력이 없습니다. 아, 6시 사베 한 마리 병력들 마린들이 내려와요. 아니 이카루스 선수 육대럭스에서 병력 나오는 쪽도 계속 보내주면서 네, 흔들어주고 있고 본진 마린이 계속 살아있어요. 30킬이 넘어요 저 마린들이. 아, 온돌 뭔가 아쉽습니다. 이번 리그 첫 리그 출전에 뭔가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러게요. 자, 이러면은 6시 지킬 수도 없고 디파일러도 너무 안 나오고 있어. 아, 이거 깨져요. 이 온돌 선수 한 번에 깨지고 있고 7시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뭔가 온돌 선수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번개 분위기로 봤을 때 초반부터 나쁘지 않았던 분위기였거든. 아, GG가 나옵니다. 철구 선수와 이카루스 선수의 승자주 경기가 이어지겠네요.
경기 어떻게